총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모두 1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 전체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6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동안 뜸하던 멧돼지가 추운 날씨를 틈타 다시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구 연포산에서 멧돼지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됐습니다.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2년 전 발대식을 가진 자전거 순찰대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예산 낭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노동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 시행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대형병원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옹기 브랜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울산 지역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내년 4.11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1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중앙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이면 전체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남구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이채익 전 울산 항만공사 사장과 같은 당 김은덕 전 시의원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구을 선거구에는 무소속의 허원연 남울산 새마을금고 감사에 이어 통합진보당 김진석 전 민주노동당 남구지역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구 선거구에는 민주당 변영태 울산경제발전연구소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김지준 전 시의원과 한나라당 송인국 전 시의원이 등록했고 통합진보당의 노키 전 울산통합연대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예비후보 신청서를 냈습니다. 울주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송규봉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소정 행정관과 한나라당 이강우 한나라비전 회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북구의 경우 통합진보당으로 한지붕 새가족이 된 조성수 현 의원과 김창현 전 민노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조율 작업을 거쳐 다음 주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등록 첫날 예비후보 등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울산에서는 70여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이면 전체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총선 120일 전인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19대 총선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내년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000세대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까지 더해져 전세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전세 거래가 많은 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났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대란 수준은 아니지만 매물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혜자에 비해서 그냥 없죠. 아니면 그냥 월세 있고 평형별로 뭐 이게 따지고 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해 만 세대를 웃돌던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들어 2,600세대로 급격히 줄었지만 내년에는 천여 세대가 늘어난 3,6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천세대 안팎의 남구 신정동 신정프로지오와 동구 전화동 전화아이파크가 7월에 이앞서 상반기엔 동구 방어동 방어 휴먼시아 등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다 최근 할인 분양 중인 주상복합 등 미분양 아파트도 4,500여 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분양도 계속돼 내년에도 혁신도시와 강동 산하지구 등에서 5천여 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늘고 일부 세입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한동안 뜸하던 멧돼지가 날씨가 추워지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연포산에서 멧돼지 5마리가 한꺼번에 포획이 됐는데요. 이 중에 한 마리는 몸무게가 무려 30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살된 멧돼지 5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빳빳한 털,
주둥이 사이로 나온 예리한 송곳니가 위압감을 줍니다. 몸길이 2m가 넘는 수컷은 몸무게가 300kg이 넘고 50에서 150kg의 암컷 4마리는 일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은 올 들어 발견된 멧돼지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멧돼지들은 연포산 부근 텃밭에서 무리지어 있다 포획단에 의해 잡혔습니다. 돌바위에서 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도 같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북구와 동구 일대 등산로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측는 걸 측받이 우고 져 있기 때문에 잠자리 곳에는 편코 서식하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과 바다, 등산로의 텃밭까지 잠잠하다 싶으면 이내 모습을 드러내는 멧돼지들. 하지만 동구의 멧돼지 포획 허가 기간은 오늘 16일까지로 앞으로 출몰할 멧돼지는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2년 전 골목까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자전거 순찰대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울산경찰청은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순찰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좁은 골목까지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3,200만 원을 들여 27단까지 기어 변속이 가능한 고성능 자전거와 전용 수송 차량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야심차게 만든 자전거 순찰대는 창단된 지 2년여 만에 이렇다 할 실적을 남기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가 올 때가 이럴 때 이제 근무상 좀 해도 정이 많았고 자전거도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완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는 모두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2,300만 원이나 들여 개조한 자전거 수송 차량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라뱃길하고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다 지금 완비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남한강 순찰대 발대지하는데 자전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구대에 있는 네다섯 대의 순찰용 자전거도 전시용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찰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전시 행정에 국민들의 세금만 줄줄 세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외고산 옹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옹기 브랜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의 내용을 김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58년부터 옹기 장인들이 모여들면서 전국 최대 전통 옹기 집산지가 된 외고산 옹기 마을. 현재 8개 업체가 전국 옹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과 상품화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옹기 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동부산대 김현식 교수는 3단계에 걸친 옹기 상품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술 인력 양성과 생산 지원으로 기반을 구축한 뒤 브랜드화를 거쳐 한식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꼭 개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인력이 양성이 돼서 옹기의 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한국에서 유일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고산 옹기의 연간 매출액은 30억 원가량이지만 경기도 이천 도자기는 활발한 연구개발과 경기도의 지원을 무기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고산 옹기도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품질이나 역사성 면에서 타지역의 옹기들보다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이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밖에 품질 보증 강화와 후계자 양성, 관련 연구기관 신설, 그리고 옛 멋을 살린 마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최근 노동계 쟁점으로 떠오른 주간 연속 2교 대제 문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자동차 산업은 근무 시간은 줄이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 내수 침체에 따른 심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주야간 맞교대를 없앴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1995년
근무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습니다. 폭스바겐 등 독일은 근로시간이 짧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유연 3교대제를 도입해 탄력적 근무와 근로시간 개조화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3교대제로 전환했지만 물량 증가에는 임시직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 권고로 근로시간은 줄여 일자리는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3교대 형태로 해요. 선진국형으로 뭐 근로자 건강도 더 중요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내에서는 르노삼성이 지난 10월부터 물량 감소 등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으며 한국 GM도 설비와 인력 충원으로 내년까지 주야간 맞교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울산의 맞벌이 비율은 37.8%로 전국 평균인 43.6%보다 크게 낮은 전국 최저치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맞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40여 년이 지난 노후화된 종합체육관을 작은 도서관을 겸한 주민복지회관으로 재건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성일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준공 40년이 지나면서 종합체육관을 대체할 시설이 많아졌다며 유족들도 복지회관 전환에 긍정적인 만큼 울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2천여 명의 민주노총 건설 플랜트 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산하에도 건설 플랜트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조합원 14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건설플랜트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민노총 소속 건설플랜트 노조가 주도하는 울산에서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출범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대형병원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의 장의용품을 납품하는 업체 세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알선비 명목으로 납품 단가의 최고 3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불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용역 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대학 김모 교수와 또 다른 대학 이모 교수에게 자격정지 2년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자격정지 2년을 받을 수 있는 죄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24살 임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을 한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서버를 이용해 각종 스포츠 경기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 정수기와 책상을 부순 55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인 신 씨는 어젯밤 9시쯤 술값을 내지 않아 지구대로 연행됐다가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에 흥분해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에는 명촌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던 58살 백모 씨 등 3명이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 집행 방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종록 씨가 울산 항만공사 3대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울산항이 인류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부가 오일 허브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두 재배치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강한 농가, 이른바 강소농 105명을 선정하고 오늘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월 선정한 원예농가 59명, 축산 22명, 식량작물 21명 등 105명입니다.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한국어 처리 연구실이 문장의 의미에 맞게 한자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서 작성 때 한자 변환 시간을 단축하고 한자를 잘 모르는 한글 세대의 한자 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 사업본부장인 최병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또 김정환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엔진 기계사업 본부장을 맡고 권호신 부사장은 전기전자사업 본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민계식 회장은 상담역으로 위촉됐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오늘 지난 8월 등록돼 입시 일반 모은 9천여만 원을 43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제4기 학우사랑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한 학우사랑 장학금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더 내서 형편이 어려운 학우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 춥지도 않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도 날씨가 이렇게 좋을까요? 네,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아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만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오후부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기울어지겠는데요. 금요일인 글피 아침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아주 크니까요. 옷차림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기압골이 북쪽을 지나겠고 밤부터는 산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맑은 구름이 지나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오후부터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확장해서 전국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영남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주와 포항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밀양과 경주는 계속 영하로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영상 10도를 웃돌아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하늘 상태는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rtistry.